하이 여러분들,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머나먼 연천까지 왔습니다. 이곳에는 우리 채니 아빠 형님네 제보로 인하여 제가 왔는데요, 굉장히 큰 웅덩이에 굉장히 많은 올챙이들이 갇혀 있다고 합니다. 적어도 수만 마리, 수백만 마리가 있다고 하는데 보호종인 수컵인지 옹개구리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렛츠기릿. 여러분들 구출하러 갑니다. 역시 구석진 곳에 그 많은 친구들이 있나 보네요. 여러분들 이제 도착했습니다. 오, 뭐야? 지금 좀 약간 그늘져서 안 보이시는데 여기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거 두꺼비 같은데? 자,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많냐면은 지금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볼게요. 와, 여러분 조금만 해도 이 정도 나오는데 여기 웅덩이가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커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개구리 친구들이 언제 다 돼가지고 이게 대이동을 할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 너무 많으니까는 또 좋은 포인트 여러 개 있거든요. 여기 있는 친구들을 조금 구출을 해다가 다른 곳에 방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여기 바로 건너편이 제가 바로 본 곳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물이 아주 잔잔하게 흐르거나 이렇게 고여있는 물이 이 정도면은 애들이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이 정도는 적당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근데 저기는 많아도 너무 많아요. 바로 넘어가서 작업해서 이쪽에도 풀어주고 다른 운동이 좋은데 많이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좀 퍼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보호종 같아요. 보호종 두꺼비로 추정됩니다. 블루피도 여기 딱 좋네. 비 오면은 오, 와우, 여기도 많아. 다는 못하지만 한 반절만 해도 성공일 것 같은데. 와, 오 마이 갓. 한 번 할 때마다 수십 마리씩 나와요. 와, 이거 보이세요? 정확히 무슨 원칙이에요? 두꺼비인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원래 한 곳에 막 몰려 있다가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 되고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대이동하거든요, 얘네들도. 그 전에 이제 물이 마르면은 그럴 가능성이 크죠.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럼. 네, 그럴 가능성이 크죠. 와, 진짜 많다. 우와. 어, 이거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아, 열심히 해볼게요. 이걸 이렇게 뜨면 어마어마하죠. 와, 너무 많다. 와, 이거 그냥 한 곳 내에 계속 푸는데도 이만큼 나와요. 잘하시는데요? 네, 전문이에요. 이것도 구해주는 거 전문이죠, 제가. 근데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제가 올챙이 보여드릴 테니까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꼭 두꺼비가 아니어도 그냥 너무 많은 개체수들이 밀집되어 있으니까는, 그리고 이제 비도 안 내리고 물이 적어지면은 이제 숨쉬기도 힘들고 말라가니까 구출 작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와, 요번에 많다. 우와, 우와. 가득 찼어, 가득 찼어. 이것도 유정란이에요, 유정란. 지금 변태 일어나고 있죠? 제가 변태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와, 우와. 지금 깜짝깜짝 놀래. 지금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은 바닥에 바글바글 해가지고 애들이 이러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것만 해도 100마리 훨씬 넘을 것 같은데 여기 한 수만 마리, 한 수십만 마리 있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이거 할 때마다 약간 성취감이 있네. 많이 나오니까. 야, 여러분 이런 곳 있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해서, 얕은 웅덩이 말고 좀 물도 많고 큰 웅덩이 있죠? 흐르는 물에는 좀 좋진 않고요. 이런 거 좀 하시면 각자 지역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제 연락 주셔서 거기 어딘가요? 도와드릴게요 하시는데, 이게 도와드려서 특정 지역을 제가 특정해버리면 거기 이제 도와주시는 마음은 알겠지만 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각자 지역에서 열심히 해주세요. 와, 계속 나와. 얕은 데로 많이 하고. 괜찮으세요? 물에 들어와서 잡는 거 보소. 채니 아빠님을 구해드려야 되겠는데? 와, 그래도 한 번에 많이 잡으셨네요. 와, 물에 들어가서 많이 잡은 거예요? 원래 많은 거예요? 와, 이런 거. 와, 이런 거 유목. 자연 유목, 이거. 와, 이런 거. 우와, 이거 좋다. 그 수족관, 대형 수족관 하시는 분들 이런 거 주워다 쓰시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우와 멋있네. 무튼 그렇고요, 구출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여기 있는 반만 옮겨서 덜어도 제 생각인데 진짜 수백 마리의 이상의, 수천 마리의 이상의 개구리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큰 걸로 빨리 해볼게요.
우와 뭐야 유목이네? 애들이 유목도 뜯어먹긴 하는데 이거 저쪽에 넣어. 한 번에 가자. 와 제가 몰아드릴까요? 와 몇 마리일까요? 한 번에 한 500마리 되지 않을까? 500마리? 지금 전에는 이제 구출 작전을 제가 혼자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양이 많다고 해서 제보 받은 겸 같이 오게 되었는데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힘을 내세요. 과연 몇 마리? 와 힘드시죠? 보람찹니다. 아 역시 참된 생물인. 네. 생물인? 야 이거 한번 풀어주고 와야 되겠는데? 여기 바로 아래다가 한번 풀어주고 올게요. 어차피 이거 가득 몇 번 찰 것 같은데 한 10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우선은 1차로 해가지고 여기 있죠? 여기다가 한번 풀어줄 건데 여기는 그래도 이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잔잔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팥죽. 어 그러네. 그게 뭐죠? 옹심이... 뚜루루루룩. 뭐야? 순남 개체들. 뭐 생각으로 맞는 너무 많은데? 야, 여기 더 풀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와, 이거 지금 까만색이 다 그냥 올챙이거든요. 새카매졌네. 아 지금 탐색을 해봤는데 우선 이쪽 포인트부터 해가지고 물이 진짜 잔잔한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이런 웅덩이 작은 웅덩이 여기는 좀 올챙이가 좀 있네요. 근데 여기 라인으로 해가지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쪽 라인으로 해서 잔잔하거든요. 날도 좋고 물도 맑고 공기도 맑고 내 마음도 맑다. 아 쪽에 진짜 좋은 포인트 많아요. 여기 있는 거 반절 잡아가도 저쪽에 가면은 자리가 많아서 딱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왜 여기다가 다 몰아서 산란했지? 네. 것 같아. 아. 주문이 그거 많이 잡히는 마법이에요? 주문이에요, 주문? 헐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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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나는 왜 많이 안 잡히지? 아, 난 잡은 것 체질이구만. 그래도 생각외로 많은 친구들을 짧은 시간 안에 할 수가 있네요. 얘네들은 헤엄치면서 붕 떠 있어가지고 잡아뜨기가 쉽습니다. 이제 한 30분 했나? 거의 두 바구니 정도 채웠죠? 이 많은 애들이 뭘 먹고 클지 참 의문입니다. 그 포켓몬스터의 수족층이 닮았다. 진짜 엄청 많죠? 이제 30분 정도 했는데도 이 정도. 여기 장구벌레, 애벌레도 들어갔네? 이런 것들을 자연에 있는 것들을 이제 올챙이가 먹기도 하죠? 물고기들도 장구벌레, 애벌레 먹기도 하는데. 이야, 내장도 다 비쳐 보입니다. 두꺼비로 추정이지만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와, 장난 아니다. 넣고 또 넣어요. 와, 다시 리필 한가득 됐어요. 와, 이거 들고 가는 것도 무거울 것 같은데요? 우선 여기다가 좀 풀어줄게요. 이거 다는 안 하고 좀만 적당히 할게요. 다 할까요 여기다가? 여기 꽤 넓으니까. 여기 넓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거하고 연결 돼 있어서. 오케이, 여기다가도 하고. 어마어마한 올챙이들. 여기 괜찮을 거예요. 여기 괜찮고 저쪽에도 괜찮은 데 있어요. 저쪽. 자, 3차로는 여기서 조금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애들이 아마 이런 데도 있을 건데. 아, 돌이 많아가지고. 아, 여기도 많네. 3차로 조금만 더 해서 아까 마지막 방류장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차입니다. 지금 제가 별로 안 잡아온 것 같지만 되게 많이 잡은 거거든요. 자,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많은 것 같지 않아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 정도여도 뭐 열댓 마리는 두꺼비 되지 않겠어요? 이거를 굳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의견이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런 인식을 갖고 조금 보호도 하고 이런 생물에 대한 이해랑 배려가 조금씩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해서 오늘 여기 방류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슈루루루루루루. 자, 여기에서 저기까지 더 해도 되지만 이 정도면은 오늘 만족합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제보를 해주시거나 구출작전 아니면은 뭐 퇴치작전 이런 거를 제보해 주시면은 제가 어디 전국적이든 어디든지 달려가서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야, 그래도 진짜, 야, 다 살아남으면 좋겠죠. 그래도 열심히 살자, 얘들아.